네, 오늘은 영업의 신이 된 김차장의 저자 김건형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작가님, 모르시는 분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저는 이번 그 23년 4월 28일 날에 영업의 신이 된 김차장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된 저자 김건형이고요. 1989년도에 육군사관학교를 45기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 의무복무 5년을 마치고 사실은 이제 MBC 본사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제가 그 무모한 짓을 좀 했었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안 됐습니다. 네. 4차 면접까지 갔었는데 네. 4차 면접에서 이제 떨어지고 이제 집에서 쉬다 보니 주위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컴플레인이 많죠. 또 저도 젊은 사람이 하는 일 없이 집에 있는 것도 좀 그래서 그때 이제 대우전자에서 이제 그 직원을 경력사원을 이제 채용하는 그런 공고가 있어서 네. 제가 대우전자 그 중동 아프리카 지역 수출 부서에 제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어서 그 한 5년 동안 그 대우전자에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이제 겪고 또 좌충우돌이 시기였죠 사실은 그래서 수출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 제가 이제 섭렵하고 어떤 기초를 닦은 후에 그러던 차에 사실은 그 대우전자에 있으면서 제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났어요 결국은 네. 그 팀장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여튼 제가 볼 때라도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의 그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뭐 달리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분하고의 그 내면적인 갈등이 너무 큰 상태였고 그 당시에 그 IMF가 터지기 전에 대우그룹 전체의 임직원에 대한 그 은행권에서 대출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생계적으로 굉장히 그 위협감을 느꼈고 그러던 찰나에 LG전자 모니터 사업부 수출부서에서 같이 일해보자는 그런 제의를 받아서 이제 LG전자로 이직을 했고 그러면서 1년 뒤에 두바이 그 LG 법인에 제가 IT 제품 매니저로 주재원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그 끝나고 난 다음에 2006년도에서 7년도 그리고 이제 8년도까지 2년 동안 파키스탄 카라치 지사 핸드폰 LG 핸드폰 영업 매니저로 이제 일하게 되면서 거기서 제가 보더라도 아마 이러한 그 역사기적인 그 대성과는 아마 어떤 브랜드 혹은 그 제품에서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그런 괄목한 그 만한 그 성과를 만들어냈기에 이것을 제가 그 한번 책을 좀 써보고 싶다는 그런 개인적인 욕망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의 신이 된 김차장이라고 하는 그 책을 출간했고 이런 책을 쓰게 된 또 다른 목적은 저에게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너희 아빠가 너희와 같은 20대의 이런 삶의 현장에서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그 인간적인 고통과 그 다음에 저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하에서 이렇게 굉장히 그 역사기적인 그런 대성과를 이루겠다는 그런 점에 너희들도 한번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한번 열심히 도전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그 한국 에이전시 23년도 추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 책을 이제 딱 제가 받아왔을 때 이제 소설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작가님께서 경험하신 이제 그 경험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네. 약간의 이제 허구가 들어왔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허구적인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그 내용 중에서 한 95% 정도가 사실에 기반을 뒀고요. 그러니까 네. 그 나와 있는 에피소드 그 상황과 그다음에 거기에서 제가 위기극복을 하면서 일어났던 그 여러 가지 그 문제 해결 능력 그런 것들은 다 95%가 다 사실이고요. 나머지 5% 정도는 여기에 이제 작가로서 김철민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그 상황 전개를 넘어갈 때 약간 그 허구적인 그런 일을 사건들을 좀 이렇게 가미를 좀 시켰습니다. 네. 그 이제 아나운서를 준비하셔서 그런지 확실히 이제 발음하고 발성이 그런가요? 다르신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그 직장 생활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은 네.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에서 우리나라 상품을 해외 시장에 이제 세일즈하는 네.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1980년대, 90년대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수출 지향적인 그런 산업 구조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학교를 나와서 이제 직장을 구할 때 그 가장 그 우선적인 그 그러니까 호감이 가는 그런 직장이 무역회사라든가 맞아요. 그와 관련된 그런 네. 업종이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 이제 일했던 곳이 대우전자라는 네. 곳이었잖아요. 이 대우전자에서 일을 하시면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TV와 네. 청소기 수출팀에서 일을 하셨죠? 네네. 네. 근데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청소기와 TV를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 팔아야 되는 네. 입장인 거잖아요. 네. 어떤 게 가장 어려우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장교라는 그 타이틀을 달고 한 5년 동안 복무를 한 상태에서 네. 나름대로 저 자신의 그 꿈과 그 희망을 찾아서 이제 아나운서라고 하는 그런 길에 도전을 했고 결국은 실패를 했지만 그 직업을 바꾼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존의 그 인적 네트워크를 새로 쌓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업종에 맞는 새로운 그 기술과 뭐 이런 것들을 새로 다 배우고 익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아, 그리고 그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사실 이제 그 우리나라와 굉장히 다르죠. 뭐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은 일단 그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그 만났던 그 거래선이 이집트, 그 다음에 인도, 뭐 두바이, 팔레스타인 뭐 이런 지역이었는데 아, 우스갯소리로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하는 이 해외 영업, 네. 그다음에 해외 무역 이런 그 관련되는 사람들 중에 하는 얘기 중에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사업하기 힘든 국가가 어떤 나라냐? 네. 첫 번째 이집트, 두 번째 인도, 네. 세 번째 이스라엘 내지는 팔레스타인, 네 번째 중국 뭐 이 정도로 꼽거든요. 네, 네, 네. 그 대우전자에서 그동안에 이제 그 군인의 신분으로 장교의 신분으로 그 한 거의 9년 동안 그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민간 기업체로 넘어오면서 이 사고의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일하는 업무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수출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그 업무 프로세스를 익혀야 되는데 이게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제 나이가 28, 9 한창 일하는 나이죠. 그래서 네. 젊음과 패기로 이제 도전한 끝에 그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제가 볼 때 그 가장 커다란 거는 그 종교적인 그 차이로 인한 그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 그 다음에 그 두바이를 중심으로 장돌뱅이식의 그 가격 의지에 네. 그런 그 거래선들과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글로벌 회사인 LG전자의 어떤 브랜드 가치와 마케팅이 가미된 그런 사업 그 형태를 그 만드느냐 이것이 가장 커다란 그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중동 지역에서 특히 이제 청소기를 파는 게 알래스카에서 냉장고 판매하는 것과 똑같다고. 아 네. 중동 지역은 사막 지역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흔히 베두인족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DNA는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하거나 아니면 그 가옥의 구조가 예전에는 그 저희들이 보는 것처럼 그 카펫을 깔고 그 위에 천막을 치고 그래서 양을 키우다가 그 풀이 이제 양의 먹이가 떨어지면 이제 장소를 이동하고 네.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런 그 상황 하에서 우리가 청소기를 판매한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그 핵심 기능은 아마 그 건강과 관련된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청소, 청결, 청소, 그 다음에 건강. 근데 이게 그 카펫 문화에 익숙한 그 베두인족의 그 중동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알래스카와 같이 추운 지역에서는 냉장고가 그렇게 필요가 없잖아요. 네. 사실 지금은 물론 이제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생활 문화라든가 라이프 스타일이 그 많이 변했기 때문에 냉장고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동 지역에서는 이 청소기 파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럼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좀 접근을 하셨나요? 이 청소기를 팔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그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네네. 조금 이따 이제 그 나오는 얘기지만 제가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그 국가가 있거든요.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레바논 지역이 이제 서로 접경하고 있는데 네. 그 잘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타인도 그 사막 바위산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또 이스라엘과는 그 어떤 그 영토적인 그 분쟁 때문에 굉장히 포탄이 막 하루에도 막 수십 발씩 날라오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인구도 한 50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 거래선이 저한테 한 콘테이너 오더를 한 거예요. 네. 한 콘테이너 20피트 한 콘테이너에 1200대 청소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펫 문화 중심의 그 중동 지역에서는 사실 그 당시에 1990년대, 2000년대 초에는 청소기에 대한 그 필요성과 니즈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거래선을 이제 제가
그 비즈니스를 이제 새로 그 창출하겠다고 이제 팔레스타인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거래선하고 상담하는데 네. 거기서 만난 그 거래선 사장이 저한테 아주 그 진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미스터 김, 당신은 프로모션 끼어 팔기 할 때 어떻게 하지? 당신한테 냉장고가 있고 청소기가 있다 그러면 당신은 끼어 팔기를 어떻게 하지? 보통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하죠. 내가 560리터짜리 냉장고를 판매할 때 네. 이거를 사는 소비자한테 끼워지기 식으로 청소기를 팔겠다. 이게 이제 보통의 그 상식과 개념인데 네, 네. 아, 이 양반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30만 원짜리 청소기를 사면 제가 250만 원짜리 냉장고를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오, 그 기발한 생각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그게?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네. 네. 결국 결과론 쪽으로 보면 네. 서로 맞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어프로치 방식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1,200대를 이제 제가 그 오다를 따와서 이제 생산을 걸고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에피소드였습니다. 실제로 반응이 뜨거웠나요? 어떤가요? 그런데 이제 사실 놓고 보면 네. 그 1,200대 중에서 한 90% 정도가 네. 옆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로 이제 밀거래가 진행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이제 아까 이집트가 이제 그 수출을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세일즈맨 사이에서 네. 이제 굉장히 어려운 국가로 이제 꼽힌다고 하셨잖아요. 네. 왜 어려운 거예요? 아,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네, 네. 아, 제가 이집트 그 지역을 한 1년 반 정도 이제 TV 수출을 담당을 했었는데 이집트는 이제 그 어떤 그 자국 내 TV 그 제조업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네. 수입 관세를 높이기 위해서 완제품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거기에 많은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대우전자 그때 당시에 대우전자나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의 수출 방식을 택하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CKD Complete Knockdown 그래서 부품 형태로 그 부품을 거래선에 제공을 하고 네. 현지 그 생산 라인에서 어셈블리 작업을 통해서 TV 수출 TV 그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는 형태를 취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 이집트 내에 있는 거래선들이 아마 그랬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만 그 대부분 다 뭐 대통령 사위 그다음에 또 무슨 대통령 부인 네. 그다음에 또 그 공장은 있고 공장장이 그 대령 출신에다가 또 이 사람의 그 스폰서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이제 육군 대령 혹은 장군 출신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민간 기업 때 기업으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저희들이 그 구전 내지는 뭐 커미션 이렇게 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끼다 보니 이 사람들한테 이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그 매번 어떤 그 비즈니스 딜이 이루어질 네. 때마다 적게는 3%에서 5%까지 그 커미션을 줍니다. 그럼 이 커미션을 주면 쉽게 말씀드리면 대통령 아들한테 뭐 2%, 네. 그다음에 공장장한테 뭐 1%, 네. 그다음에 공장장의 친구인 스폰서한테 뭐 1.5% 이런 식으로 서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이제 그 어떤 그 바이브리를로 생각하는 해외 영업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수익성을 갖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집트에는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폰서와 어떤 커미셔너를 네. 잘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결정지어집니다. 네, 그리고 또 이집트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성격이 네. 아주 능글능글해요. 네. 한 그 웃은 얘기가 있는데 네.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막 그 대우전자에 그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그 새내기였는데 이제 팀장하고 그다음에 제 고참하고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그 상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 이제 공장장이 와 있고 이집트 공장장이 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커미셔너가 끼고 아흐메다라고 하는 사람이 껴 있었는데 네. 이제 상담을 하고 다 하고 나서 그 이제 서로 상호간에 그 메모랜덤 만들고 이제 사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대령 출신인 그 스폰서가 우리 팀장한테 그 만년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년필이 사실은 이제 그 팀장님 그 생일 선물로 그 사모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네. 이제 몽블랑이었는데 네. 당시 한 저한테 한 5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가격. 예, 그 당시 가격으로 네. 50만 원 정도.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딱 그 사인펜 몽블랑 사인펜을 저 딱 해가지고 사인을 한 다음에 자기 주머니로 그냥 쑥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 광경을 그 지켜본 그 팀장은 사실 어떻겠어요. 저도 옆에서 어? 저러면 안 되는데 네. 어? 저거 왜 가져가지? 돌려주겠지. 싹 집어넣고 그냥 입 닫고 그냥 다른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 네. 이것이 이제 이집트 사람들의 그 속성입니다. 아. 제가 처음 대우전자에서 TV 수출 업무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이집트인들의 그 실체. 네. 네, 그런 겁니다. 아, 그럼 그대로 만약에 갖고 갔나요? 그냥 뺏겨버린 거죠. 와.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 제가 뭐 이렇게 작가님 얘기만 들어도 팽글일 수 있겠지만 약간 그 네트워크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약간 네네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로 약간 뭐 빅이나 이런 게 약간 조금은 있는 뭐 이런 거예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이제 모든 그 사업 영역에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렇게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네. 만약 대우전자 그때 당시에 이 배나라고 하는 그 회사와 이런 비즈니스 구도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했다 그러면 네. 절대로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아, 그냥 그들의 방법 방식이다. 그들의 방법에 그냥 따라간 거예요.